여러분, 지금이 그 오후 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5분 전 2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여기를 할 차례죠. 토론토와 시카고. 헤밍웨이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1919년 초 집으로 돌아온다. 19이라는 나이에 전쟁을 통해 성년에 다가간 헤밍웨이였으나 현실은 직업도 없는 상태로 회복을 위해 집에 머무르는 신세였다. 레이놀드는 헤밍웨이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보았을 때 심정을 부모님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먼 타국에서 자신이 다리가 잘릴지 아닐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얼마나 자꾸 이저 핸드폰이 지금 삑삑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신호가 자꾸 울려서 다시 한번 여기를 리딩해야 되겠습니다. 헤밍웨이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보았을 때 심정을 부모님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먼 타국에서 자신의 다리가 잘릴지 아닐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해 9월, 헤밍웨이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러 미시간주 변경에 위치한 어퍼 반도로 떠난다. 어퍼 반도. 미국 미시간주 북부 지역을 말한다. 북쪽에는 슈피리어호, 동쪽으로는 세인트 메리강, 남쪽으로는 미시간호와 휴론호, 서쪽으로는 위스콘신주와 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험은 자서전적인 소설인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큰 강의 바탕이 된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닉 애덤스가 전쟁에서 돌아온 뒤 시골에서 고독을 되찾는 모습이 등장한다. 헤밍웨이는 친척 중 누군가로부터 토론토에서의 일자리를 소개받는다. 별달리 할 일이 없던 헤밍웨이는 그의 말, 토론토 스타 위클리에서 프리랜서 및 전속 작가로 일을 시작한다. 헤밍웨이는 이듬해 6월 미시간으로 돌아오고 9월에는 친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시카고로 거처를 옮긴다. 그때까지도 헤밍웨이는 토론토 스타에서 글을 기고하고 있었다. 시카고에서 헤밍웨이는 월간 저널인 코퍼레이티브 커먼웰스에서 부편집장으로 일하며 소설가 셔우드 앤더슨을 만나게 된다. 셔우드 앤더슨. 이 사람도 이제 소설가라는 거죠. 이때 세인트루이스 출신의 헤들러 리처드슨이 헤밍웨이 룸메이트의 여자 형제를 만나기 위해 시카고로 들르게 되고 헤밍웨이는 헤들리를 보고 반하게 된다. 빨간 머리 헤들리는 헤밍웨이보다 8살 연상이지만 과잉 보호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또래 여성들보다 덜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헤밍웨이 여자의 저자 버니스트 커튼은 자신의 저서에서 헤들리는 헤밍웨이로 하여금 아그네스를 떠올리게 했지만 아그네스에게는 없었던 어린아이 같은 면모를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몇 달간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둘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때 헤밍웨이가 처음 만났던 여자가 아주 그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면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네요. 둘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셔우드 앤더슨은 편지를 써주며 로마 대신 파리를 방문하라고 권한다. 1921년 9월 3일 헤밍웨이와 헤들리는 결혼하게 된다. 두달뒤 헤밍웨이는 토론토 스타의 해외 특파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부부는 곧 파리를 떠나게 된다. 파리를 떠나게 된다. 메이어스는 헤들리와의 결혼을 통해 헤밍웨이는 아그네스와 꿈꿨던 모든 것,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 넉넉한 수입, 유럽에서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평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여자, 그리고 넉넉한 수입,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입, 뭐 그런 걸 가지고 유럽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신혼기간이 행복했겠습니까? 네, 파리. 자꾸 이 스마트폰에서 자꾸 삑삑 울리는데, 잠깐만요. 이 스마트폰을 꺼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삑삑 울리거든요. 이 꺼야 되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삑 소리가 나면 괜찮은데 계속 무슨 게 오네요, 핸드폰에서. 헤밍웨이 첫 전기 작가인 카를로스 베이커는 앤더슨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리를 추천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기에 추천했다고 추측한다. 헤밍웨이는 파리에서 커트 루드 스타인, 제임스 조이스, 에즈라 파운드 같은 거목들을 만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2023년에 찍은 헤밍웨이의 여권 사진이라는 겁니다.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할 때였으니까 이때는 헤밍웨이가 이렇게 양복을 갖춰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헤밍웨이 모습, 헤밍웨이는 이렇게 뭐 양복이나 넥타이를 전혀 매질 않았습니다. 헤밍웨이와 헤들리는 카르티에 라탱에 위치한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 74번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헤밍웨이는 근처 건물의 책방에서 일을 했다. 파리에서 모더니즘의 수호자였던 스타인은 헤밍웨이 멘토이자 아들책의 대모가 된다. 스타인은 헤밍웨이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칭한 몽파르나스에 거주하는 타국 출신의 예술가와 작가들을 소개하였다. 몽파르나스. 또한 헤밍웨이는 스타인의 살롱의 단골이었던 파블로 피카소. 언젠가 내가 내가 아는 유튜브에서 이 파블로 피카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안 미로, 도예가라고 하나요? 도예가, 조각가. 후안 그리스. 뭐 하여튼 같은 화가들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헤밍웨이는 스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둘의 관계는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문화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나빠진다. 1922년 파리에 사는 도중 헤밍웨이는 자신의 초상화를 두 번 그려준 미술가 헨리 스트레이터와 친구가 된다. 헨리 스트레이터. 1922년은 실비아 비치 서점인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서 에즈라 파운드와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둘은 1923년 이탈리아 여행을 같이 떠났고 1924년에는 같은 거리에 살게 된다. 둘은 서로 깊은 유대 관계를 맺었고 헤밍웨이 재능을 알아차린 파운드는 이를 개발하는데 여러 도움을 줬다. 파운드는 헤밍웨이에게 제임스 조이스를 소개해 줬고 곧 조이스는 헤밍웨이 친한 술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이죠. 헤밍웨이는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기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또 여자가 생기네요. 실비아 비치 서점인 것은 뭐 에즈라 파운드와 또 우연히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밍웨이는 장가를 네 번씩이나 갔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경험담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여자도요, 순전한 이게 팔자소관인 것 같아요. 내가 낼 모레가 70이거든. 70이라도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청년이에요. 내가 70에도 내가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들은 낼 모레 70이 되면요, 이 관절염이 생겨서 계단도 이 가재 걸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절염 때문에. 근데 나는 뭐 70이라도 완전하잖아. 완전 무결하게 일을 잘하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참 나이와 건강은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도 낼 모레가 7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라, 낼 모레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인생길을 뒤돌아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확실히 여자도 팔자수관인 것 같아요. 물론 여자를 만나려면은 남자가 여자를 못 만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경제적인 원인, 경제적으로 무능하니까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도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이게 팔자수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헤밍웨이는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기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응? 그래서 네 번씩 장가를 가게 되잖아요.
이게 팔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즉 말해서 헤밍웨이는 이 적극적인 여자들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여자 남자 앞에서 나는 자기 당신을 좋아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자들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한국 여자들이 예전에는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 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여자라는 거는 흥시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어?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어? 그래서 조선시대 이 여자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좋다고 표현을 못하고 옷고름 입에 물고 돌아서서 입만 빵긋 그랬다는 거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다. 그렇게 아주 소극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조선시대 여자들이. 근데 요즘엔 여자들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지하철 같은 데 타보셔.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껴안고 자기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남자를 껴안고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응? 여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 오히려 남자는 부끄러움을 타는데 여자는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여자들이, 요즘 여자들은 적극적이다 이거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도 여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면, 아니,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승열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긴대. 그리고 여자들한테 또 인기가 좋다네. 그러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아니, 진짜 그런 여자가 있길래 내가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긴다리고, 어?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리고 이런 허소문이 나지.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누군지 내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좋아해 가지고 아니땐 뭐 저 어?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기고 이승열이한테 여자가 좋다고 왜 그렇게 헛소문이 나는지, 그 헛소문의 주인공을 내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소문은 소문만 듣고 있다 뿐이죠. 응?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인 여자들이 아니야. 소극적이야. 이 조선시대 여자처럼 소거리만 하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좋다고 표현도 못하고 옷고름 입에 물고 돌아서 입만 빵긋 한마디로 호박씨 가는 조선시대 여자들이 이승열을 좋아했다고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자들은 나를 좋아라 하네. 다 소극적이고 소가리하고 이런 여자들만 좋아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70인데도 지금도 계속 소문이 나요. 뭐 간호사가 나를 좋아하니 어쩌니 이렇게 소문이 나. 근데 그것도 내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내가 이게 또 우스운 좀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재미가 있고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이것만 아나운서처럼, 방송사 아나운서처럼 탁 양복 입고 품 잡고 쭉쭉 앵무새처럼 읽으면 인간미가 없어.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보태서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이 얘기가 재미있고 인간미가 흐른다 이거죠. 내가 예전서부터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간미가 있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내 얘기를 들어보셔. 여자들이, 이 속으로 호박씨 까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텔레파시라는 걸 믿는 모양이야. 텔레파시. 그리고 이심전심이라는 걸 믿는 모양이야. 그런 여자들이 소가리를 한다고. 내가 속으로 좋아하면, 내가 속으로 저 남자를 좋아하면 텔레파시로 저 남자도 자동적으로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속으로 저 남자한테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저 남자도 이심전심으로 자동적으로 알겠지. 아니 여러분들, 텔레파시라는 게 있습니까? 예?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 내가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뭐 초능력자입니까?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해야지 내가 알지. 표현하지 못하는 여자는 내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응? 내가 언젠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은 뭡니까? 표현의 예술이 사랑이에요. 응?
표현하는 자만이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낚아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자가 속앓이 하지 말고, 아니 나는 이승열이 좋아해. 딱 내 앞에서 나는 당신이 좋아요. 아 이렇게 하면 여자가 나와봐. 내가 이승열이가 남자인데, 아니 남자가 여자가 나를 좋다는 존재를 내가 남자 된 입장에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얘 속담에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속담 박사잖아요. 남자라는 것은 열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 아니 여자가 직접적으로 내 앞에서 나를 좋다고 고백하고 나오는데, 아니 어떤 남자가 싫다고 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좋은 거야. 그러면 니는 나를 좋다 해서 표현해서 사랑을 고백하니까 좋고, 나는 또 사랑을 고백받으니까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니 진짜 그래요. 천천히 가봐요. 오히려 남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타도 여자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니까. 그렇게 전철안에 이 사람들이 많은데도 남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잖아요. 여자들이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인데, 나를 좋아하는 건 하나같이 이 조선시대 병신 같은 여자들이 나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뭐 간호사가 또 좋아한다네, 무슨 소문에 그런 소문이 들어요. 간호사가 그렇게 날 이승열이를 마음을 두고 속앓이를 한다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간호사라는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이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남자가 없습니까? 아니 병원에 남자가 없어서 나를 좋아합니까? 병원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 남자 의사들 있잖아요. 근데 의사는 원래 이 엘리트야. 의사는 원래 엘리트니까 간호사로서도 의사를 쳐다볼 수,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로도 어떻게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의사는 엘리트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간호사는 의사를 엘리트니까 쳐다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의사 빼놓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뭐 엑스레이 기사도 남자고, 방사선 기사, 그다음에 임상병리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남자. 요즘에 또 남자 간호원들도 많아요. 이 저 규모가 큰 병원에 가면요, 남자 간호원들도 수두룩합니다. 뭐 특히 정신과 병원 같은데, 가면은 이 정신 환자들이 들어왔다가 이 병원에서 난동 부리고 그러잖아. 그럼 난동 부리는 그 이 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 남자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큰 병원도 아닌데 어느 중소병원에 내가 가서 이걸 수술을, 손목 수술을 받은 적 있어. 근데 그 병원에 가면은 의사도 이 푸른 이 수술할 때 입는 푸른 옷을 입고, 아니 푸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 처음엔 그게 다 의사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 간호사들도 돌아다니더라고. 의사와 거의 비슷한 복장들이 입고 또 돌아다녀. 근데 그 의사들이지. 그러니까 의사는 너무 엘리트니까 쳐다볼 수가 없다 하니까 의사는 빼고, 자 엑스레이 기사도 남자지, 남자 간호사들도 있지, 남자 임상병리사도 있지, 거기에 또 행정요원 있잖아요. 사무요원, 남자 사무요원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아니 의사 말고도 그렇게 병원에 남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병원 안에서 남자를 어떻게 골라야지. 왜 나를 그렇게 마음속에다 두고 맨날 이승열이만 꼽느냐 이거요. 내가 직장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공장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간호사가 또 나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면 하다못해 내 전화번호라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전화를 해가지고 슬쩍 한번 떠봐. 당신 커피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승열 씨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니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아, 내가 커피 애호가잖아요. 이승열 씨가 평소에 커피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경로를 알아봐가지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커피 한잔 마셔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걸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요즘 여자들이 더 씩씩하고 용감하잖아요. 내가 자꾸 뒤풀이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남자는 부끄럼을 타도 여자는 부끄럼을 안 타요. 아, 여자가 남자를 그 많은 인파 속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껴안고 뽀뽀를 한다니까. 술을 못 마시는 남자는 있어도요, 술못 마시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입니다. 유튜브 먹방 같은 데 들어가보시오. 여자가 소주 병나발을 물어요. 병을 그냥 소주병을 이렇게 들고 꾹꾹꾹꾹 마신다니까. 보통 여자들이 요즘은 여자들이 담배를 탁 꺼내 물고 뻐끔뻐끔 피웁니다. 예? 담배 피우는 여자 보는 건 그건 그러게 여자들이 적극적이고 씩씩한데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그렇게 병신 같은 것들만 나를 좋아한다니까. 아니, 내가 이승열이가 뭐 식인종이요? 아니, 내가 왜 나를 거리를 두고 겁내합니까? 어? 이승열을 겁내서 속으로만 좋아하고 접근을 못한다는 거야. 나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나는 식인종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왜 나를 겁내합니까? 아니, 나는 이승열이가 좋아. 아니, 이러면 내가 남자 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참, 쓸데없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이미 쓸데없는 헛소리로 또 시간을 허비했는데, 여러분들 70이 낼 모레인데, 이제 뭐 결혼하겠어요? 결혼 다 이제 물 건너간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결혼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 유튜브 명칭을 독신 타임즈라고 했는데 명칭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 타이핑을 잘못 쳐가지고 오타가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상하게 됐거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한 하루나 지나면 다시 내가 이름을 변경할 겁니다. 하여튼 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에서 첫 20달 동안, 그래서 여자도, 이걸 읽어본 여자도, 물론, 남자가 첫째는 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여자들이 따르지. 무능한 남자한테 따르지 않거든. 근데, 그것도 경제적인 문제도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이것도 팔자수관이다, 그거예요. 여자 문제도. 파리에서 첫 20달 동안 헤밍웨이는, 토론토 스타의 88개의 글을 기고한다. 헤밍웨이는 그리스 터키 전쟁을 보도하면서 스미르나 대화제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스페인의 참치 낚시나 유럽 전역의 송어 낚시 독일보다 뛰어난 스페인과 같은 여행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1922년 12월 헤밍웨이를 만나기 위해 제네바로 가던 헤들리는 리옹역에서 헤밍웨이 원고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사실을 안 헤밍웨이는 큰 상실감을 얻는다. 헤들리라는 여자가 헤밍웨이를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까지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여자들이 적극적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남자가 생활하는 외국까지 씩씩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래야지. 지금이 뭐 조선시대, 참, 난 계속 얘기해봐야 되풀이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밍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하니까 남자로서는 정말 더없는 영광이죠. 이 사실을 안 헤밍웨이는 큰 상실감을 얻는다. 1923년 9월 헤밍웨이와 헤들리는 토론토로 돌아오고 동년 10월 10일에는 아들 잭 헤밍웨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여자가 적극적으로 헤밍웨이를 쫓아다니고 구애 작전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거기서 또 아들이 태어났죠. 헤밍웨이는 어찌 됐든
여자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 헤밍웨이 첫 책인 세 편의 단편과 열 편의 시가 출판된다. 단편 중 두 작품은 잃어버린 여행 가방 속에 남아있던 원고의 전부였고 한 작품은 지난해 봄 이탈리아에서 쓴 것이었다. 몇 달 뒤 두 번째 책인 우리들의 시대가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6편의 소품문과 지난 여름 스페인에서 쓴 12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토론토가 지겨워진 헤밍웨이는 이내 파리가 그리워졌고 기자부들은 작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지금이 25분을 경과했는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헤밍웨이와 헤들리는 1924년 1월 파리로 돌아와 노트르담 대샹고리에 유치한 아파트로 집을 옮긴다. 헤밍웨이는 포드 매덕스 포드 더 트랜스 아틀랜틱 리뷰 편집을 도와줬는데 이 문예의 지혜는 파운드 존 더스 페서스, 엘자 폰 프라이 타크로 링 호변, 스타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헤밍웨이 초기작인 인디언 브락트에 실렸다. 이 인연을 계기로 1925년 출판된 우리들의 시대의 책가위에는 포드의 존평이 실려있다. 인디언 브락은 평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미국의 평론가들은 헤밍웨이 특유의 간결한 문체를 통해 단편이라는 장르를 새로이 되살아나게 하였다는 평을 내렸다. 여섯 달 뒤 헤밍웨이는 F스콧, 피츠제럴드를 만나게 되고 이내 서로 적대적이면서도 존경하는 우정관계를 맺게 된다. 같은 해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캐츠비가 출판되었는데 작품을 읽고 감명받은 헤밍웨이는 자신의 다음 작품을 장편소설로 정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1926년 오스트리아 슈른스에서의 헤밍웨이와 헤들리, 아델 잭, 몇 달 후 부부는 이혼하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1925년 7월 스페인 여행 도중 팜플로나의 한 카페에서 촬영한 사진 헤밍웨이 부부와 더프 투에스 등 그 외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헤밍웨이는 아내 헤들리와 함께 1923년에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열린 산 페르민 축제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헤밍웨이는 투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또한 이때부터 파파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헤밍웨이는 1924년과 1925년 6월 팜플로나를 다시 방문한다. 세 번째 방문 때는 어릴 적 미시간에 살았을 때의 친구인 빌 스미스와 도널드 오거든 슈투어스트, 더프 스위트 된 팻 거슬리 헤럴드 러브와 함께 가게 된다. 헤밍웨이는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 자신의 생일날을 기점으로 작품 초안을 쓰기 시작하고 8주의 시간을 거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완성한다. 1925년 12월에는 오스트리아 슈른스로 떠나 겨울 내내 원고를 대폭 수정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이듬해 1월 폴린 파이퍼가 합류하고 헤들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밍웨이가 스크리브 너스와 계약을 맺도록 만든다. 헤밍웨이는 출판사들과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잠시 떠나고 돌아오던 중 잠시 머무른 파리에서 파이퍼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된다. 슈른스로 돌아온 헤밍웨이는 파리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잠시 머무르던 또 파리에서 또 여자가 생긴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또 이제 불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남자가 뭐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따르고 좋아하니까 그래 좋다 또 오케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겁니다. 원고는 4월 1일에 뉴욕에 도착하였고 1926년 8월 8일에서 최종적으로 탈고를 한 뒤 스크리브 너스에서는 10월에 소설을 출판한다. 내가 인간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왜 들었냐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예로부터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대세가 뭡니까? 요즘에 대세가 이 대중음악이거든. 한 열 사람이 모이면요. 열 사람이 모이면 한 아홉 사람은 다 이 대중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지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이 클래식 음악들을 다 듣는데, 아니 남들은 다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대세가 다 대중음악을 좋아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대중음악을 듣고 즐기고 이러는데, 저놈은 꼭 클래식 음악을 저렇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저놈이 인간미가 없다. 그리고 이 대중음악 듣는 사람들이 말이죠.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몰두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저놈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도저히 뭐 이게 뭐 아무런 감흥을 못 느끼고 이러고 소음처럼 느껴지는데 저런 걸 좋아한대? 저거 어떻게 뇌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런 놈들을 갖다가 한번 CT로 한번 뇌 구조를 촬영해 봤으면 좋겠어. 뇌 구조가 다른 모양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승열이는 다들 싫어하는 클래식을 좋아하고, 응? 그리고 또 내가 농담을 잘 안 해요. 남들은 실없는 농담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나는 농담을 거의 안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꼭 쓸 얘기만 하고 그러거든. 인간미가 없다고 하지, 인간미가. 그래서 내가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서요, 정말 그 핍박 아닌 핍박을 주위에서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곡에 카발레니아 루스티카나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카발레니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안 하고 카발레니아 루스티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또 나를 박해를 가한 줄 아십니까? 아, 이승일이가 발랑 까지질 않았어. 이 카발레니아 루스티카나라고 하니까 까짜가 들어가잖아. 뭘 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승열이가 까지지가 않았어. 이렇게까지 또 엉뚱한 쪽으로 몰고 와서 또 나를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야, 발음도 중요시 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서부터 내가 이 카발레니아 루스티카나라고 안 하고 카발레니아 루스티카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 카페라고 하잖아. 카페. 그게 카페라고 해도 맞는 발음이고 카페. 카페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카페. 예? 이렇게 되고 아마 불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카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카페라고 발음을 해도 틀린 게 아니고 카페라고 발음을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로맨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로맨스. 베토벤의 로맨스. 뭐 F장조 뭐 로망스 작품 저 2악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곡이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는 로맨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 말로는 로망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도요 국가마다 이 발음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베토벤 로망스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뭐 이승열이가 로망을 한대? 또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나를 또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프랑스 말로 영어로는 로맨스라고 하고 로맨스를 프랑스 말로 로망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승열이가 뭐 노망을 한대. 그래서 내가 인간미가 없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서 내가 주위로부터 내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클래식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헤밍웨이를 하잖아요. 소설가 헤밍웨이가 끝나면은 그 음악가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가를 한 게 뭐냐면은 이 베토벤 모차르트
그 다음에 윤희상이 이렇게 세 사람 했단 말이죠.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작곡가야. 근데 이 헤밍웨이가 끝난 다음에는 연주자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인간 탐구 처음으로 연주자를 하려고 하는데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랑랑을 할 거냐 이걸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이 견주고 있어요. 누구를 할 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굴렌 굴드를 할까 랑랑을 할까 이렇게 이제 그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 중이다 이거죠. 굴렌 굴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피아니스트고 랑랑은 지금 살아있는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도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다룬 게 조갑제, 그 다음에 지만원 박사, 그 다음에 서중석 교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이 살아있는 사람을 다루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다루느냐. 일단 그래도 한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다뤄야지. 산 사람은 아직도 진행 중인 사람인데 삶이 진행 중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럴 듯도 해. 야 이제는 앞으로 정말 세상을 떠난 사람을 해야 되겠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다루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꼭 세상을 떠난 사람만 내가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바뀌게 되느냐면 지금은 랑랑은 현재 살아있는 젊은 피아니스트거든. 근데 왜 내가 랑랑을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랑랑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클래식 피아니스트 중에서 굉장히 아주 이색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호불호라는 말 있잖아. 어? 호불호.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뚜렷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렇게 이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랑랑이야말로 클래식 음악의 역대 피아니스트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랑랑에서 그런 바로 특이한 때문에 살아있는 랑랑을 한번 다뤄볼까 아니면 세상을 떠난 유명한 굴렌 굴드를 한번 다뤄볼까 이런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이 헤밍웨이가 끝난다면은 여태까지는 음악가 작곡가들을 했지만은 헤밍웨이가 끝나고서는 한번 그 연주자를 한번 다뤄보겠다. 피아노 연주자를 다뤄보겠다. 그 대상이 굴렌 굴드가 될 수도 있고 랑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서부터 주위로부터 많은 박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박해와 놀림을 받았지만 그걸 어떻겠어요. 내가 이 어렸을 때서부터 나는 클래식 음악의 그 매료가 됐던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생활을 쭉 이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38분 경과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전부 해야 재미가 나는 거예요. 헤들리와의 결혼 생활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작업을 거듭하면서 나빠지게 된다. 1920년 초 헤들리는 헤밍웨이가 파이퍼와 불륜을 맺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 파리로 돌아온 헤밍웨이에게 헤들리는 별거를 하자고 말하고 그의 11혼에는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된다. 둘은 재산을 서로 나누고 헤밍웨이는 헤들리에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한다. 1927년 1월 정식으로 이혼한 헤밍웨이는 그해 5월에 파이퍼와 재혼을 한다. 그러니까 뭐 초혼을 했다 또 재혼을 하는 거죠. 뭐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기니까. 나는요 내가 이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과정을 남녀공학을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선생님들한테 그래. 아, 이승열이 저놈은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아 그랬다고. 그때서부터 내가 여자가 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학교 다닐 땐또 선생님들한테 이승열이 저놈은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 소리를 들었고 객지에 나왔을 때도 객지에 나와서도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뭐 별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긴다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어떤 간호사가 그렇게 날 뭐 나를 그렇게 소가리를 한다고 그래요 응.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됐죠 70이 낼 머리가 70이에요 참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양념으로 첨가를 시켜 재미가 나는 겁니다 아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미료 이런 거 하나는 넣지 않고 응? 양념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시오 맛있는 음식 있나요? 맛이 없습니다 아무 음식도 그 재료만 가지고 그냥 먹으면요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양념을 추가하고 요리법이 이제 추가가 되니까 맛있어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계속 딱 품 잡고 계속 읽어만 나가봐 무슨 재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버무려 집어넣어야 재미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재미가 나고 흥미가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인간미도 있고 내가 예전서부터 인간미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42분을 경과했습니다 다음